자, 이산하라고 수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계획법 나무 파트 다 정리하고 도시개발법 일부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즐거운 방학입니다. 아시죠? 즐겁죠? 자, 방학은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방학 때 잘 에너지 충전하시고 그때 시간 잘 확보해서 좀 많이 정리 좀 하시고 싶죠. 자, 83페이지 보겠는데요. 국토개법상 개발행위에서 꼭 함께 나옵니다.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서 이것은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우리 요약집 거기다 하나 써놓으실래요? 우리 요약집에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몇 페이지 있느냐? 거기에 따 쓰면 68쪽부터 있습니다. 그때 68쪽 딱 써놓고 68페이지부터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 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 군객 사업이 아닌 건축물 건축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건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권자, 그네들 줄 거 보세요. 특광, 특득, 시장소에다 줄 딱 하시고 개발행위 허가권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발행위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권자. 그래, 이 우리 국토계획법이야 하면 개발행위 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규제한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게 될 때 미리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있고 난 후에 그 행위를 하도록 규제받는다 그 말이죠. 허가 받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허가권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역을 관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특광 특 시장 군수가 되고요. 이때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개발행위가 무엇이냐? 우리는 68페이지에서 볼 수 있잖아요. 크게 보면 여섯 가지가 있죠. 약적을 뭐라고 그래요?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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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여섯 가지 떠올라야 되고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섯 가지라 하더라도 그 박스에 보면 이건 절대 허가 대상 아닙니다. 뭐? 도시 군객사. 이게 중요하거든.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보세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것들 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도시 군 계획 사업차 건공 토토토물 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해요. 도시 군 계획 사업이 무언데? 이걸 뜻을 아셔야 되죠.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바로 국토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는데 그 세 가지 사업차 건축물을 건축한다, 공장을 설치한다 등등등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이런 건공 토토토물을 하려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로 무엇이냐? 그걸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그거는 뭐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알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 공장물 설치 뭐냐?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이걸 설치하는 것도 허가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든가 공유소를 매립한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인데 이거 허가 받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자 여기 조금 전에 이 공작물을 설치라고 하는 것 중에는 자 빈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다 육상의료 양식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도 허가 받는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알죠? 육상의료 양식장 이게 아주 중요해. 육상의료 양식장 그것도 허가 받는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형질 변경에서 주의할 것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바로 허가대상 아니다. 이거 특히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성토, 절토, 정지 이거 할 때에 그 깊이가, 그 높이가 몇 cm 내의 범위라면 경매행위에서 허가받지 않는가? 50cm 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깨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토석의 채취가 나오는데요. 토석의 채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흙모리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인데 이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이 토석의 채취는 부수적인 행위에 부과해서 허가를 안 받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때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세 가지를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녹관 농지 안에서 강제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받지 않고 최초로 토지 분할 때 허가받는 것이고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제 미만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분할 때 허가받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서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하도록 강제 규정으로서 규제하니까 그거 대지 분할 말고 건축물 없는 일반적인 토지 분할할 때는 건축법 제50조에 따른 분할 제한제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넓이 5m 이하로 분할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이런 것들을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둘 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장 안에서 울타리 안이 아닌 밖지에다가 1교 이상 물건을 사둘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은 달달달달달달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조금 전에 도시군객사업차 하게 되는 행위는 절대 허가대상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고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도 절대 허가대상 아니고 이건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대상 행위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500만 원 과태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대상단이 건축물 공용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법에 따라 허가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신고 대상인 증계제 이런 신고 대상에서 신고하면 건축상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고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국토재산 개발 행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다음에 자, 이 허가를 받지 않아둔 행위에 쭉 체크를 하면은 아까 바로 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이걸 녹지 그다음에 농림죠. 그다음에 관리자 안에서 바로 이 녹간농 여기에서 농업용 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이것은 경매행위로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이 토석의 채취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지는 허가대상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성토 절토 할 때에 정지할 때 높이 깊이 50cm 내 보면서 할 때는 절대 허가받는 거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 분할에서 다섯 가지는 허가 대상이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토지 형질 변경도 말이죠. 국가가 지자체가 공용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 대상 절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다섯 가지도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법에 따라 사도계설 허가 받았다면 그에 따른 토지 분할 허가 받은 거 아니니까 별도로 허가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유를 편입하기 위해서 자른다. 그때도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공공용지 공유는 국가 지자체 거니까. 그 다음에 행정자산 용도 폐지는 거 분할한다. 국가 지자체 거. 그 다음에 일반 재산 매각 양에서 분할한다. 그때도 허가 안 받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지형 도면 고시에 따라 분할할 때도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마지막에 넓이 이미 5m로 분할된 토지 안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분할 채무 이상으로 높게 자를 때 허가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허가 대상권에 대해서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을 거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로서 원상회복의 명을 내리게 되고요. 명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지품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과하고 만약 그 개발이 허가를 받아갔는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해서 이렇게 위반자가 되어서 행정대집행 당했다. 그때 행정대집행 비용으로는 그 자들이 예치한 이행 보증이 있다면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형사처벌의 정도는 세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죠? 자, 그리고 말입니다. 이 허가 대상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을 하게 될 때 보세요. 여기 보세요. 허가 신청을 하게 될 때 땅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개발행위를 하겠다 해서 땅을 준비할 건데 그
토지 준비해서 개발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허가 신청서 냅니다.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낼 때는 바로 여기 일곱 가지 계획서도 원칙으로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기반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와 관련된 계획서, 그 다음에 위해 방지 계획서,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방지 계획서, 그 다음에 적용 계획서, 그 다음에 경관 계획서, 이걸 기, 이, 환경, 조 계획서라 하죠. 생각나요? 이 계획서를 처음부터 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개발 행위를 하려는 이 땅이 개발 밀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개발 밀도가 있다. 개발 밀도가 이렇게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땅에 따라 지정하거든. 그래서 개발 밀도가 있는 대지에서 여기 봐요. 개발 밀도로 지정된 장소에 있는 땅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될 때는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된 장소니까 기와 관련된 계획서는 낼 필요 없다. 이거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낼 때는요, 바로 면적 같은 싹 기재돼서 돼요. 그리고 사업은 언제부터요? 언제까지 진행해서 끝내겠다. 사업 기간이. 이때 이 토지 면적이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겠다 그럴 때는 우리 법에 규정하고 있는 면적 미만일 때 쉽게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때 이 토지 형질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형질 변경을 해서 토지 형질 변경. 그때 그걸 하게 될 때 면적은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역은 몇 점부터 미만이야 쉽게 허가받을 수 있을까? 개발행 허가 규모. 그렇죠. 1만 점부터 주상자생 1만 점부터 2만. 공업적, 관리적, 농림적. 공업적, 관리적, 농림적에서 얼마 미만이야 쉽게 허가받을 수 있을까? 3만. 그래, 공간농 3만 점부터 2만. 보전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얼마? 5천 점부터 미만. 이 수치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면적 미만이야 쉽게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다. 이걸 개발행위 규모라 하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때 이런 면적 기간 싹 정해서 허가서 작성됩니다. 이때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 이 허가권자께서 허가를 처리할 때에 허가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를 검토해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적합하면 허가 처분이, 부적합하면 불허가 처분이 가게 되는데, 이때 다섯 가지 뭐냐, 이 개발행위 하려는 개발행 규모가 용도지별 개발행위에 적합한가, 이거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건이 그 지역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도시 군가계획 내용이라든가 성장 관리방안 내용에 적합해야 될 거, 어긋나면 허가 안 내린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 군계획 사업 시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거, 그래서 이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그자 의견을 꼭 듣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허가를 받게 한 요건으로서 그 개발행위가, 이 개발행위가 주변 경관, 주변 환경과 조화를 해야지 어긋나면 허가 안 내준다는 것. 그리고 그 개발행위 장소까지 기반시설 용지 그에 따른 설치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는 것. 이 다섯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적합하면 허가, 부적합하면 불허가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때 허가와 불허가를 결정할 때 말입니다. 며칠 내에 그 결과가 나가도록 해줄까요? 허가 불허가 처분 기간 15일이다. 이거 수치 알아주십시오. 다만 이때 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건 중 때로는 이네들이 지네들 청에 지방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게 됐다면 심의기간은 빼고, 또 허가 절차상 협의를 거쳐할 건이 들어왔다면 협의기간 빼고 15일이면 답을 주게 됐어.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이 농지다 뭐 산지다 하면 어차피 개발행위 하게 되면 산지 전용 농지 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들어왔어.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들어왔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그러면 산지립청장하고 산림 전용 허가 문제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장하고 농지용권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어. 협의 요청에 따르면 15일이면 20일이면 답이 가는데 이런 협의 기간 빼고 15일이면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개발의 허가가 떨어졌다면 허가 떨어지면 협의 걸쳤던 농지법상 농지허가, 상협상 산지허가 등을 받으러 간주한다는 것,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의제체한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허가권자께서는 여기 건이, 개발의 허가 건이 들어왔는데 그게
시가와 용도 지역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용도 중에서도 유보 용도 지역의 땅에서 들어왔다. 유보. 그 다음에 보호전 용도 땅에서 들어왔다. 이거 시가 용도 지역은 어디를 말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주상공을 말하죠? 어디를 만다고요? 그래, 주상공지요. 개발 용도 지역인 그 주거지요. 상업지요, 공업지 말하고요. 유보 용도 지역 어디 말까? 계획관리 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 지역, 자연녹 지역이. 이제 나머지를 보호전 용도를 하잖아요. 보호정도. 그래, 보호정도는, 생산 녹지죠. 그 다음에 보호전 녹지죠. 그 다음에 보호전 관리죠. 그 다음에 농림적 자연 보존 말해. 이때, 이런 용도적에서 개발을 해가시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유보 용도적하고, 그리고 보호전 용도적에서 개발을 허가신에 들어왔을 때, 허가신에 들어오면은, 특히 유보 용도적에서 허가신에 들어오면 허가권자는 허가 대중에 이 개발의 허가, 아까 심사 기준이 있었잖아요. 다섯 가지. 이 기준을 바로 적용해서 처리할 때에 도시군에 심했다 붙여가지고 그 개발의 허가 중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걸 때로는 강화, 적용을 해서 처리해도 할말 없고 강화, 그리고 완화, 적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들어오면 유보 용도적이. 근데 보호전 용도적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완화는 절대 못하고 강화 조치만 할수 있다 이거 알았어요? 어디에서 들으면 완화 조치 못한다고? 보호전 용도 좋아요. 그리고 시가와 용도적에서 허가 신으면 이때는 심의에 붙이는 거 아니다. 그냥 그 용도적에 행위자를 충족시면 그냥 허가가 떨어지니까 심의에 붙일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가지고 보세요. 허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허가를 내주게 된이 허가권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그래도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그때 조건부 치려면 개발의 허가 신청자 의견을 미리 들어서 그자가 수용하면 허가, 거절하면 허가 안 내신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알겠죠? 이때 봐보세요. 이 조건은 몇 가지 중 하나를 달수 있냐?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달수 있어. 기, 희, 환, 경, 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 조건을 이행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이행 보증금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이행 보증은 총 공사비의 몇 번째로 예측할 수 있다? 20번째 좋아. 근데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사유가 약조로 뭐가 있어? 굴비 발차기가 떠올라야 돼. 뭐가? 굴비 발차기. 그래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바로 예측하는데 이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자가 바로 국지공익이다. 그러면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 지방사천체, 공공단체, 공공의무, 한국토종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네들 때는 예측해 하는 거다. 우리 순수 민간일 때만 예측해 할수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 이때 여기 보세요. 예측하고 개발의 허가를 내줬다 가졌다 민간이 가지고 그때 예측금액 약 20%라고 했잖아요. 총 공사비에. 그래 예측해 했는데 예측했던 금액이 뭐 1억이다. 뭐 5천만 원 이렇게 예측했다 합시다. 그 예측하고 나서 허가 내줬단 말이에요. 이때 허가를 딱 받아갔어 이제. 근데요. 허가 받아갔던 상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기 봐봐요. 부지 면적을 더 확장하려고 한다. 더 키우려고 한다. 허가 받을 때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더 키우려고 한다. 확대. 또 사업기한은 9월 30일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랬는데 12월까지 연장하려고 한다. 사업기한 연장,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이걸 확대하려고 한다. 허가 받아갔던 건에 비해서 더 키우려고 한다. 확대, 기간 연장. 그럴 때는 그냥 할수 있어. 변경 허가, 신청 허가 떨어져야 돼. 이건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 어마어마 중에 확장, 확대, 기간 연장은 변경 허가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해서 또 처벌받는다. 그리고 반대로 허가 받아갔는데 면적을 약10% 범위에서 축소하려고 그래. 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래. 기간 단축, 면적 축소는 경매한 상에서 허가 받지 않고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여기 꼭 알아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뭐가 되죠? 여기 봐봐. 아까 이 면적 규정, 각각의 용도적의 개발행위 하려는 토지가 하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주거적이고 관리적이고 여기가 녹지예요. 보존녹지. 이렇게 있어. 보존녹지 아까 개발인 규모 얼마라고 했어요? 5천 처음부터 미만이라고 했죠. 관리적 얼마였어요? 3만 미만이라고 했죠. 주거적은 1만 미만이라고 했죠. 이런데 여기 개발행위 하려는 이 토지가 말이죠. 여기 보세요. 토지가 개발행위 하려는 이 한필 토지가 여기가 있다. 그러면 뭐 1만 미만 되고 여기 관리에서 3만 미만 되고 보존 5천 정도 미만이 되는데 이게 양다리를 거쳤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이때 한필지 토지가 이렇게 세 용도지를 거치면 이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 각각의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처리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3만 미만 되고 여기는 5천, 여기는 1만 미만 되는데 이때 이거 1차적으로 이것만 통과하면 안 되고 2차적으로 총면적을 검토하는 거예요. 총면적은 이 세 가지 지역 중 가장 큰 용도적 규모를 초과해서 안 된다. 아시겠나요? 합해서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겠어? 3만. 이해되죠? 이해가 된 걸로 믿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 봐. 개발의 허가 받았어. 허가 받고 나서 개발의 허가 받고 나서 공사 들어갔네요. 공사 끝났어.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 완료됐다 그러면 무엇 받을까? 중공사에 허가권자한테 다시 받아. 근데 중공사는 허가 받았던 다 받아. 네 가지만 받아. 네 가지.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중공사 대상 아니다.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중공사 아니니까 중공사 받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허가 대상 중 건축물의 건축권이 건축법상 허가 대상에서 허가를 받게 한 서류 냈다. 건축법에 따라.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가 받았다. 건축가 받아서 공사 들어가서 끝났다. 공사 끝났다면 여기 보세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건축가를 받았다. 그러면 국토상 개발의 허가를 다 받은 걸 간주한다는 거. 그래서 별도로 허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국토개법에 따른 준공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건축상 건축 받아가지고 공사 끝났다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나서 이걸 사용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사용승인을 받아냈다면 국토법상 준공사 또 받을 필요 없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자 이 개발행위 허가 개발의 허가를 당분간 받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개발의 허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개발의 허가를 야 당분간 행사하지 말라. 여기는 받아갈 수 없다라고 규제할 때에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관할 지역에서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개 있죠. 다섯 개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 녹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역에 바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 조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우량농지가 있다.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을까? 오, 좋아요. 그것도 몇 해 하나요? 1회 하나요? 최장 3년 가면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행위를 하여 주변에 경관, 미관, 환경, 문화재 이런 것들의 손상이라든가 오염 우려가 있다. 그럴 때도 보존조치 취하기 위해서 개발의 허가 못 받아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도 1회 하나요? 3년 동안만 제한할 수 있고 이때는 최장 3년이니까 그 제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지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과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바로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할 장소라 봐서 일단 1회 하나에 3년 제한하되 아차면 기간을 1회 하나여 2년 더 연장해서 최장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때 여기 이자들이 제한할 때는 절차상 여기 국장은 중앙도심이 필수로 걸쳐야 되고 이네들은 시도에 있는 지방도시 내 시골에 있는 지방도심을 꼭 걸쳐야 됩니다. 필수적에 제한할 때 그래 심의 꼭 걸쳐서 제한고시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때 이 국장하고 시도사는 자기 관할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심의 걸쳐서 지향고시 한다. 이 친구도 시장 군수 의견 듣고 심의 걸쳐서 지향고시 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이때 이건 필수적이다. 근데 여기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제한기간 연장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는 심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 좋았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보세요. 아까 이 조건부 허가를 내줬어요. 사업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도로가 있는데 말이죠. 기존 도로가 있는데 또 이렇게 사업장 안에 들락날락하는 도로가 있긴 하나 이 도로가 엉망이잖아. 그래서 이 도로도신에 새로운 도로를 이렇게 설치할래? 그랬더니 예, 그래서 설치했어. 이걸로 대체하자. 이렇게 그래서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이라고, 공공시설. 뭐라 한다고? 공공시설이? 공공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기소, 기소라는 소유권 기소를 말해. 소유권 기소. 뭐라 한다고? 소유권 기소. 그래, 공공시설 뜻은 우리가 공부했어. 도로, 수도, 철도, 공원 등 공공시설이라고. 그 중에 우리가 일산에서 많이 접한 것이 도로니까 도로를 예를 든데, 이때 이 새롭게 도로를 설치했다. 공공설이죠. 새롭게 공공 설치했다. 그러면 새롭게 설치한 이 공공설은 누구냐? 소유권이. 그리고 새로 설치했고 이거 용도 폐지된 거 이거. 이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야, 이 공공설 기소 이렇게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새 것을 설치했던 이 개발을 했던 친구가 행정청이다. 행정청 국가 지자체를 말해. 국지. 행정청이 이 여기서 그 개발을 하면서 이거 새 거 만들었다. 그러면 새 것은 이것을 관리할 관리청한테 소유권을 무상으로 주고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주고 전부 그리고 용도 폐지된 거 있잖아 이거 이것은 종래 것이라는데 종래 공원서 소유권은 행정청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받아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간다 이거? 그래 행정청이. 근데 자 이거 새 거 만들었던 친구가 비행정청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비행정청이 새 거 만들었어. 그러면 새 것은 무조건 관리청한테 소유권 무상으로 귀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폐지된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비행정청 무상으로 다 가진 거 아니다. 차이가 있죠. 바로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었을 건데 그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비행정청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할 거 없잖아요. 자 문제 슉 하고 끝내버리겠어. 자 머리가 시원하죠? 머리가 시원하다 생각해야 돼.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공법은 정말 어려워요. 자 이제 슉 하고 끝내겠어. 자 들어갑니다. 1번부터 다시 들어가겠어. 1번부터 몇 번? 83페이지 1번 국토개법상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 도시 군계획사업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 허가권자 그네들 6명을 개발행 허가권자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 허가권자. 특광 특등 시장소가 개발행 허가권자거든. 개발행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 2번. 재해 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를 했다. 그 행위인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맞죠? 이때는 무엇마한테 2번과 3번 묶어버려. 3번에 답이 나오죠. 바로 1견에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의무적이에요. 하여한다. 신고한다 옆에 떴어. 하여한다 옆에 떴다. 이 일을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써놨나요? 자, 그리고 1번 다시 봐봐. 1번 아까 허가를 받는다. 그 말은 개발행위가 받는다고 했어. 허가 안 받았다. 그러면 위반자죠? 안 받고 하면 그때는 몇 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을 범치한다고 그랬죠? 차이점이 크죠? 자, 그 다음에 4번 맞죠?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바로 그 개발행위에 따른 머리 짰다가 기, 위, 환, 경, 조,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서, 그게 허가신청서예요. 허가신청서 써봐요.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 제출한 맞아요. 5번. 그 개발인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 있는 경우 며칠이면 허가 불가침을 결정해주라. 15일. 그래서 30 틀렸죠? 넘어가요. 2번. 2번 보면, 자,
국토개법상 개발이 허가를 요하는 것은 우리 요약지 68쪽하고 69쪽에 있죠. 자, 1번 경작 이거 허가대상 아니죠. 2번 도시공사업 아니죠. 재복구 재난사업 아니죠. 이건 신고사항이죠. 3번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지 않냐는 토설치 이거 허가대상이죠. 그 다음에 5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공작물 설치한 토지 관리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4번.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갑니다. 문제 4번 보시면은 개발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1번, 아까 했어. 허가 대상 아니라고. 2번, 육상으로 양식장은 허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 3번, 4번, 5번은 허가 대상 아니에요.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86페이지. 6번 봅니다. 6번을 보시면 자, 이 국토개법상 특광특특시장수는 개발의 허가권자죠. 개발의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 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맞는 경우만 허가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에서 토지 형질 변경 그다 줄까요?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이건 달달달 외워야 되죠. 우리 요약집 그것도 하나 써 놓으시죠. 70페이지라고. 그래서 아까 했어. 주상자 여기 나와있죠. 주상자생 1만 중대 미만 공관농 3만 중대 미만 보자 5천 중대 미만 이걸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나요? 2번은 틀렸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중대 미만인데 보존녹지역은 5천 중대 미만에 불과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국토개발상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토지 분할 개발행 허가 받은 자는 그 행위 마치면 중검사 받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 아까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사든 중검사 받을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래. 그래서 틀렸어. 1번 틀렸고 바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요약집 75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번 지문은 그리고 2번은 말입니다. 그 확대란 말 중요. 2번은 허가 받고 확대했다면 허가 받아야 돼. 변경 허가 받고 3번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맞고 4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다 줄까 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객사업이죠. 도시군객사업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래 맞고 그 다음에 토지를 공공용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분 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 거니까. 맞습니다. 8번. 개발의 허가 틀린 거. 1번.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개발의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 확대 또 감춰. 밑에 떴어. 밑에 떴.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 근데 마지막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틀렸어.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 안 받아요. 알겠죠? 그 내용은 우리 요약집 72쪽이 잘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확대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축소는 변경 허가 받지 않는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맞았어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하려고 그래. 그때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는 허가 신청 여기는 꼭 드려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3번 바로 개발의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면 허가 내줘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자연녹지역은 개발 유보용도. 여기는 자연녹지역은 유보용도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유보용도지. 그따 쓰나? 유보용도. 아까 했잖아요. 유보용도. 유보용도지역에서는 바로 심에 붙여. 허가 내기 전에 허가권자가 지방도시 심에다 붙여가지고 도시에다 심에 붙여서 그 허가 기준 다섯 가지를 강화 또는 완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화나 다 할 수 있어. 그 내용은 우리 요약집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냐 그것도 하나 써놓으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아까 자세히 설명했는데 71페이지 있어요. 70페이지 70페이지 그 다음에 바로 5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상 사용승 받으면 이 법에 따라 중검사 또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했습니다. 우리 요약집 혹시 아까 설명 못 하신 분들은 74페이지 있으니까 잘 보시고 9페이지 9번 개발행 허가다 틀린 거 1번
도시개발법에 대한 도시발사법 그때 또 줄 거예요. 도시개발법에 대한 도시발사법 뭐라고 쓰면 돼? 도시군객사업. 아까 도시군객사업은 세 개 있었죠. 도시군객사업에 따라 뭐 한다?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아까 했던 질문이 똑같은 것이고 3번 토속지정 허가 받아야 된다. 준공사 받아야 된다. 맞아요. 개발에 허가 받고 준공사도 받아야 돼요. 4번 지 아까 도지기는 개발에 허가 제한할 때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았습니다. 5번 지방사란 말이 키포인트예요. 5번 지방사가 시행하는 개발에 대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이행 보증은 그따 포인트 잡고 이행 보증을 예측하면 국지공은 제 그래야 돼. 누군 제 된다고? 국지공. 그래서 지방공세 따 딱 줄 것이고 국지공을 써놓고 마지막 이따를 없다. 이따를 없다 딱 써놓으시고 요약집 73페이지 참조. 넘어가셔서 10번 봅니다. 10번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해당하지 않는 거. 이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갖다 줄 거예요. 지역 써놓고 이렇게 써놔. 유보용도지역과 보존용도지역만 이렇게 써. 유보용도지역과 보존용도지역만 그렇게 써놔. 그리고 한마디 더 써놔요. 시가와 용도지역인 주상공 지역에서는 수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절대 성장 관리반을 수립하지 않냐한다. 끝. 그럼 됐어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한 문제예요. 작년에 나왔던 건데 28이라고 써졌네. 잘못 써졌어. 29일 때 나온 거. 작년에 나왔던. 몇 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지만. 자, 그래. 이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다고요? 유보용도하고 보존용도. 알겠죠? 어디는 절대 아니다고? 시가용도는 아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 성장관리반은 보존용도지하고 유보용도지에서만 수립하고 시가용도지인 주거상업지역 절대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것이에요. 주거적이 수립 대상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요약집 71페이지 있으니까 써놓으시고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 11번에 문제를 풀어볼까요? 11번은 좀 문제가 잘못됐는데 자 보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여기다 줄 것이고 제목 설문했다가 71페이지, 72페이지 쓰나?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 71, 72. 요약지. 그래, 틀린 건데요. 1. 특광특특시장수는 마지막에, 1번에, 특광특특시장수 아까 개발의 허가권자 쪽, NAD 마지막에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다. 그따 줄 거. 성장관리반은 누가 수립할 수 있냐? 특광특특시장수가. 1번 지문에서 알아볼 거, 그거. 그러면, NAD 수립할 때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하냐? 아까 어디라고 했어? 유보용도하고 보호중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해 볼까? 잘못됐으니까. 1번 셋째 줄 유보용도 옆에다가 유보용도란 말 써져 있을 거예요. 그따 및 보호중도 이렇게 써놔. 추가해. 보존용도. 보존용도. 이게 빠졌어요. 됐죠? 자, 그래서 1번 잘못됐어요. 1번 잘못됐으니까 꼭 개정돼가지고 두 간대다 수립할 수 있다는 거. 유보용도하고 보존용도. 그 정도 딱 봐주시고, 2번. 이때 유보용도적이란, 찾았나요? 유보용도적, 우리 요약집 70페이지 있는데요. 유보용도적이란, 도시근에 심을 걸 작가했죠. 도시근에 심을 걸 쳐서 때로는 그 기준을, 허가 기준 다섯 가지를 강화 또는 완화 중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보용도지란 도시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에 허가 준 다섯 가지를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마지막이 틀렸어. 계획과적 생산 녹지 적을 때 생산 녹지를 지워버려. 아까 여기 했잖아요. 계획과적 생산과적 자연 녹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 녹지 적을 생산 녹지 적을 때에 생산 녹지 적을 때 녹지를 지워버려 관리를 써. 생산 관리죠. 그리고 나머지 3번은 볼 필요 없어. 4번 좀 봐두셔. 4번은 잘 봐두셔. 성장 관리반을 만들 때에 필수 포함 내용이 두 가지가 있거든.
기반수 배치금 예산상 하나 줄 것이고 건축물 용도장 건폐율 용적률 여기까지 줄 딱 거예요. 건축물 용도장 건축물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거기다 딱 줄 거야. 그래서 두 개로 묶어. 기반수 배치금 예산상과 건축물 용도장 건축물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거기다 해서 두 개. 둘 이상을 꼭 포함한다. 받으시고 5번 이 수립하는 절차 바로 주민 의견 지방 의견 협의 심의 거친다. 뭐 가볍게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이전 금방 했던 건데 성장 관리반을 만들 때 꼭 의무로 포함할 내용이 두 가지 있었어. 그 따서 성장 관리반 내용 중 의무로 포함될 내용 그 따줄 것이고 둘이 보였어.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 그래 이 성장 관리반을 역대 이렇게 수립하려고 할 때 이 안에 들어설 기반수를 배치금으로 꼭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도로 이렇게 배치하고 규모는 얼마로 하겠다. 공원을 여기다 하고 녹정원을 이렇게 하겠다. 뭐 규모 배치 정확하게 정해서 고시합니다. 도로, 공원 등등 이런 기반수 배치 규모.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설 건축물 뭔만 건축을 하겠다. 용도. 용도를 정해. 여기는 어떤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을 하겠다. 여기는 어떤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을 하겠다라고 성장 갈망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용도를 정해서 고시해 줘야 돼. 그러면 그것만 들어갈 수 있거든.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건폐율 얼마다, 용률 얼마다 이거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꼭 포함시켜서 만들어야 할 계획이 또 있었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도 비슷했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돼. 이 건축물 최고 높이는 얼마냐, 최저 높이는 얼마냐.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되는데 성장 갈반을 수립할 때는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는 필수 포함 내용에서 빠진다. 왜? 여기 보세요. 성장 관리반은 여기 봐봐요. 아까 유보 용도지하고 보존용도에서 만든다 그랬죠. 여기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는 층수제한을 받아. 몇 층에 받고 있죠? 4층. 그러니까 굳이 높이는 얼마까지 해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 돼요? 자, 그래서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는 성장 관리반을 만들 때 필수 포함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필수 포함령이다. 이것도 새겨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성장 갈반이 수립 고시되면 말입니다. 거기는 성장 갈반에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에 건축만 건축도 돼 있어 이거. 거기서 허용하지 않으면 건축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규제 받죠. 그리고 그 건폐 용률은 바로 완화 받습니다. 바로 각각의 용도적에 봐봐. 계획관리적에 생산관리적에 자연녹적에 성장 갈반이 수립 고시되면 그 건축 면적을 좀 크게 인정해줘요. 건축 면적. 그래서 건폐율을 각각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0% 플러스 완화입니다. 원래 계획과 40, 여기 20, 20인데 50, 4, 30, 30 이렇게 완화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요약집에 바로 72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있다고? 72페이지 여기까지 성장 관리망을 좀 깨뚫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90페이지로 갑니다. 문제집 13번 보겠는데요. 자, 개발행 허가 제한 아까 했죠. 우리 요약집 개발행 허가 제한 하면은 75쪽하고 76쪽까지 꼭 여러분은 수험생을 철저히 파고 머리에다 넣어버리세요. 이해하고 아까 설명했는데 개발행 허가 제한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적에 최장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2번 이걸 지워버려. 이건 기출문제인데 옛날에 기출문제 그대로 써놓은 거 있어서 안 맞아. 제가 지우라는 거 지우세요. 2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 말 지워버려. 4번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되고 있는 지역 그 말 안 보이게 지워버려. 그냥 그 자리에다 지정된 그렇게 써놔. 지정된 그 자리다. 이때 이제 금방 지웠던 자리다. 지정된 이렇게 써. 그래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다고 말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고 말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는 2번 최장 몇 년간 막과 개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어. 5년. 그래서 2번 틀렸고 6년이라 5년. 4번을 보죠. 4번 맞았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은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 4번 맞고 2번 틀렸네. 원래 기출문제 이렇게 안 되었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 그 원래 4번은 지정된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좋아. 4번에다 뭘 넣으면 좋다고? 지정된 기반시설 부담구역. 원래 그랬어요. 지정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최장 몇 년? 5년. 그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겠어. 기출문제가 둘 중에 하나인지 그러면 2번하고 4번 눈치 탁 치고 뭐가 틀렸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맞아요. 5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도 보겠어요. 개발의 허가 제한이 다 옳은 거. 1번 제안하고자 한 자가 국장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야, 개발의 허가를 제안할 때 국장이면 관할 시장구수 의견 꼭 듣고 심의 거쳐라고 그랬죠. 시도사가 제안할 때 관할 시장구수 의견 듣고 심의 거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필수적이 필수적. 그래서 1번 틀렸어. 시장구수 의견 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어. 요한다. 2번 국장은 중도의 심의 걸쳐야 된다. 필수적 필수적. 2번도 거치지 아니한다. 주부로 거치한다. 3번 제한기한을 아까 도직인은 1회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간만 연장할 때는 바로 그 기간 수치 횟수 잘해야 돼. 3번 제한기한을 연장할 때는 몇 회 하나요? 1회 몇 년? 2년. 그래서 틀려서 두 개 다 2회를 1회 3년을 2년으로 이때 기간만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고 안 거친다고 그랬어요. 안 거친다고 그랬어요. 자, 4번. 4번은 맞았어. 도직인은 지정된 지역 제한기한 연장 가능해. 아까 최장 1회 2년. 그래서 맞고 4번. 5번. 녹취적의 수목이 집단으로 잘 자라고 있는 생육하고 있다. 생육하고 있다. 그 말은 잘 자라고 있다. 그 말에 생육되고 있다. 잘 자라고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 보존 조치 취할 때는 3년이 충분해요. 행정처에서 보존 조치 취할 때는 3년이 충분하니까 더 이상 연장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92페이지. 92페이지는 잠시 쉬었다가 볼까요? 쉬었다 보죠.